네, 여기 연주장의 의자가 불편해서요. 여러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박수를 크게 피면서 이렇게 어깨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동주는요, 우리 고국을 사랑했어요. 고국의 스승을 두고, 좋은 스승을 두고도 유학을 떠나야 하는 이 처참한 그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좋은 우리의 이 시대에 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윤동주와 송문교는요,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일본인보다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본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창시 개명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연희전문을 다닐 때도요,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아서 매번 하숙집도 이주를 하고요, 잠도 편안히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적진 일본 유학생활은 얼마나 더 힘이 들었겠습니까? 일본 유학생활에서 점점 더 숨이 조용함을 느끼고요, 고향 땅이 그립고 어머니의 모습,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주 환청처럼 들려오는 밤이 되었습니다.